네, 반갑습니다. 7월 8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있었던 강연회를 이제 무사히 끝냈는데요. 강동 국민회관 강연회에 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로 홍보를 하고 강연회를 또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만나 뵙는데 뭐 현장에서 뭐 오신 분들 저희가 이제 방명록을 받고 그거를 다 보니까 방명록에 적혀 있는 분들만 해서 한 100분 정도 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간에 안 적고 또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100분이 조금 더 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단독으로 강연회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 강연회가 제가 알기로는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많은 분들 오셔서, 더운 날에도 불구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만큼 뭐 시장이 힘들 때도 있고 또는 좋을 때도 있죠. 하지만 그것도 다 물흘러 가는 이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다시 이제 정박의 흐름을 탈수 있는 또 시장을 기대하면서 제가 거기에 따른 기법과 그런 노하우 종목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더 참고하셔서 시장을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렇게 유사업체들도 등장을 하는 만큼 나름 유명세를 좀 타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저희 업체를 사칭해서 영업을 했던 분들께는 과감하게 법적인 처벌이 가겠죠. 다만 이것도 유명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입 문의를 하시면 제가 직접 가입 문의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런 업체들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제가 꼭제 목소리 들려드린다는 점도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줄을 검색하시면 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조만간 그 프로그램을 하나 또 진행을 할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방송 일정이 정해지면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상당히 또 급변하고 있고 현장에서 토요일날 만났던 분들도 대부분의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시장이 너무 빠르다. 예전에 비해서 시장이 너무 빨리 흘러간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시장이 빠른 만큼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려고 하면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우리가 옛날에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어떻게 돼요? 가랑이가 찢어져 버리죠. 그죠? 자,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뭔가를 쫓아가는 매매, 추격 매수에 대한 매매보다는 재료를 선점해서 미리 담아놓고 거기에 따라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함께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오늘 시장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뭐 방송을 보니까 방송에서 블랙 먼데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상당히 유식을 떨던데 사실 뭐 그렇게 안 좋았던 게 사실이죠. 그리고 지금 언론의 오지랖도 상당히 도를 넘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서 이제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꺾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하면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까지 넘어갔던 것은 이유가 있지 않냐라면서 이런 공포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자, 증시를 같이 보시더라도 오늘 중국 증시가 마이너스 2.5%, 그리고 니케이가 0.9%가 하락을 했습니다. 거기 환율이 갑자기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180원 52전을 기록하는데, 이 환율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지금 미국이 2회라는 언급이 되면서 환율이 내려갔다면 지금 이제 1회 정도라는 언급이 나타나면서 다시 금리가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분위기를 좀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오늘 코스피가 2.2%, 그리고 코스닥이 3.6%가 빠졌습니다. 우리가 중국 증시만큼 빠졌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더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오늘 언론에서 상당히 포커스를 많이 맞췄던 것은
바로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낮아졌다라는 거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졌습니다. 왜 미국의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낮아졌느냐? 그에 따른 이유는 바로 고용지표. 제가 강의 내에서도 얘기했던 게 이거였죠. 고용지표에 대한 지표가 활성화, 좋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어라? 금리 인하를 안 해도 되겠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미국이 그 벤 버냉키, 자넷 옐런 시대 약 12년 정도를 넘어오면서 금리, 바로 금리와 그리고 양적 완화의 기준이 되었던 지표가 뭐냐? 그게 바로 고용률, 고용지표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고용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되면서 금리를 이외에는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지금 시장은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영향을 많이 미쳤다. 그렇게 볼수 있는데요. 그럼 과연 이런 영향만으로 주가가 크게 오늘 하락했느냐? 또 그건 아니라고 봐야겠죠. 오늘 오전입니까? 어제 밤이었나요? 어제 밤에 뉴스가 이제 중앙일보자 기사가 일본에게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했다. 여태껏 적자를 꾸준히 기록하고 있고 뭐 800조 원입니까? 그만큼 일본에 지금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태를 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느냐? 또는 그런 뭐랄까 이제 일본에 빨리 굴복하고 들어가라 뭐 이런 식의 논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조금 참담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까? 자, 일단은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1번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 미국은 약간 기침, 에치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지금 다우 증시가 0.16%가 하락을 했고 그리고 나스닥이 0.1%가 하락했습니다. 제가 왜 방금처럼 그런 시츄에이션을 했느냐. 말 그대로 그냥 기침을 에치 했으면 뭐 0.5% 정도 빠졌겠죠. 본인들도. 근데 코가 간지러웠던 거야. 얘네들은. 그러니까 0.16%, 0.1%가 빠졌다는 거죠. 그런데 장중에 많이 빠졌다 다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늘 어때요? 지금 몸살 났고 고열 시달리고 지금 입원해야 되니 많이 시장이 이제부터 하락장이 대간이 많이 캐삭고 우리끼리 뭐 극하고 있어요 지금.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다만 지금 이 오늘 우리나라 시장 자체를 미국에 대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만큼 빠졌다? 그렇게만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는 거죠. 결국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코스피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 외국인들이 오늘 많이 판 것도 아닙니다. 사실 외국인들이 오늘 마이너스 300억 정도까지 팔다가 지금 동시호가 때 매수로 돌아선 거거든요. 그럼 오늘 외국인은 많이 팔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지수 많이 빠졌습니다. 기관이 오히려 팔았습니다. 기관 안에서도 오늘 투신과 연기금이 팔았어요. 자, 그리고 업종별로 보시면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피 외국인들이 오늘 봐요. 중형주 서비스업 소형주에 매도를 쳤고 대신 매수는 어디서 했느냐? 매수는 전기전자 업종에 매수를 해줬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빠진 거가 외국인들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자, 삼성전자 같이 볼까요?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샀어요. 샀단 말이에요. SK이닉스도 오늘 외국인들 샀습니다. 자, 냉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언론도, 연기금도, 기관도, 투신도 오히려 전기전 접종을 어떻게 해서 팔았습니다. 팔았고 외국인들은 샀어요. 근데 외국인들 때문에 증시가 빠졌다? 외국인들 때문에, 미국 때문에 증시가 지금 많이 흔들린다? 그렇게 얘기는
상당히 인과관계가 제대로 성립하지 않죠. 논리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그것은 뭐냐? 결국에는 우리가 외국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포지션이 상당히 답답한 게요. 자, 결국 지금까지 지금 바닥권역에서 여기에서 지지를 해줬던 애들이 누굽니까?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매도로 돌아서 버린다? 여기까지 매수를 하고? 상당히 아이러니하죠. 투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연금과 기금이에요. 우리 돈이라는, 국민 돈이란 말이죠. 근데 그걸로 위에서는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방어하는 데 쓰나 막상 오늘 이렇게 딱 터져버리니까 얘들이 매도가 걸렸어요. 물론 이것이 시스템 매매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로직으로 인한 매도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그런 로직 같은 경우는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변경 안 하고 지금 오늘 장에서 매도고 나왔다? 저는 이런 거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사실. 자기네들 돈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미국 때문이 아닌 외국인들도 매도를 하지 않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굳이 연기금이 나서가지고 매도를 하면서 지수를 빼야 되느냐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외국인들은 제가 앞에서 어제도 얘기했던 게, 금요일날도 얘기했던 게 뭐였습니까? 결국 이번 주가 지금 옵션 만기가 걸려있는 주란 말이에요. 그 외국인들은 지금 이 포지션을, 지금 지수에 대한 포지션을 쉽게 벗어나기 힘듭니다. 변동성을 주면 안 돼요. 일주일 지금 거래일로 따지면 오늘 빼면 그럼 이제 3거래일 남았습니다. 3거래일 만에 이거 지수를 어느 정도 맞춰놔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2% 줘버리면 외국인들 입장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짓을 연기금이나 투신이 그 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오히려 삼성전자가 지금 이 정부에 가가 비상사태다 말을 더욱더 뭐랄까요? 오바스럽게 뉴스가 나오는 상황을 본인들이 거기를 더 동조하면서 매도를 쳐버리고,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뭘 믿고 어떻게 투자를 하는 건가요? TV에 나와서는 연기금이 지금 최대치, 매수를 최대치로 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거기 발벗고 나서야 된다고 얘기할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까지 논조가 어떻습니까? 연기금이 지금 막아주고, 지금 지수가 하방 경직성 이루고 있다고 얘기하더니, 오늘은 매도를 쳐버리고, 시장을 이런 식으로 빼버리면, 상당히 황당해지는 거죠, 사실. 그래, 이런 것들은 상당히 포지션의 실패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물론, 뭐, 내가 모르는 사실도 있고, 여러분이 모르는 사실도 있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땐 지수는 조금 과하다. 지금 오늘은 조금 과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등이, 내일은 당장 반등이 저는 들어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그것은 바로 외국인의 매수에서 저는 그런 힌트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일본의 거침없는 질주, 반격 안 하나 못 하나. 일단은 일본이 지금 계속적인 이슈가 되고, 오늘 보면 일본은 별로 안 빠졌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미국 플러스 일본이에요. 우리나라 영향을 줬던 게. 자, 이 사태가 이만큼 이게 커질 일인가? 원론적인 부분을 한번 같이 보자고요. 커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물론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투자 심리에 대한 영향이라고 제가 일전에 말씀을 먼저 드렸었고. 자, 그런데 오늘은 그것과 일본과 상관없는 종목군들이 다 빠졌습니다. 저는 이건 문제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지금의 투자 심리가 어떠냐는 거예요. 즉, 일본은 우리나라의 많은 교역국 중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무역 비중이 우리나라 상대로 3입니다. 1등이 중국, 2등이 미국, 3등이 일본, 4등이 베트남,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런데 물론 무역 수지가 많은 역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좀더 뭔가 정부에서에 대한 적극적인 뭔가가 나와줘야지만 투자 심리가 안정화가 될수 있어요.
그런데 언론은 지금 파상적인 공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일본과는 빨리 무역을 해야 된다. 그 중앙일보자, 조선일보 마찬가지죠. 그리고 동아일보 마찬가지고요. 한국일보도 그랬고요. 다 논조가 그런 방향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뭐 객관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일단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죽는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해결 방안 자체를 계속적인 뭔가가 놔줘야 되는 상황인데, 또는 별것더라도 뭔가에 대해서 안심시킬 수 있는, 투자 심리를 안심시킬 수 있는 수급적인 변화라는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오늘 장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니까 지금 자 코스닥에서도 오히려 연기금은 매수를 했지만 투시 많이 매도했고 외국인들 패대기 쳐버리죠. 코스닥 뿐만이 아니라 지금 코스피에서도 지금 연기금과 투신이 패대기 쳐버리죠. 상당히 지금은 뭐랄까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공포 심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지금. 뉴스에 보니 너무 안 좋다 하는데 막상 장도 보니까 너무 많이 빠져요. 거기에 연기금도 파네, 투신도 파네, 기관도 파네. 아이고, 웃자노. 이래 되는 거예요, 지금. 자, 뭔가에 대해서 이거를 객관적인 수치가 지금 제시되는 곳은 사실 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시장 자체가 비이성적인,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하방으로 작은 거에도 상당히 놀라면서 시장이 밑으로 이제 크게 내려오는 그런 양상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 뭐 그렇게 볼 필요가 있고, 자 그러면 이 부분 자체가 빨리 해결이 될 것이냐? 지금 시장 자체가 급락, 지금 보면 각을 좀 더 세우거든요. 자, 지수 분석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요 각이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여기 각을 키우고, 요렇게 한 번 더 빠졌죠. 그 거래량, 거래대금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요렇게 반등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 요런 자리. 보이시죠? 2050선입니다. 2050선 자체가 지지 권역으로 해당을 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이제, 이거는 단발적인 흐름을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 빠지고, 이게 넘어갔다가 여기서 지지를 못하고, 이렇게 흘러내렸죠.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는 요 정도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 여기서 이제 다음에 지지를 조금 받겠죠. 근데 코스닥은 지금 한 번 더 밑으로 빼버리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또 터진 게 아닙니다. 거래 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 앞에 있던 이 자리를 지금 보고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각을 또 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출렁 뺐다가 올렸다가 지지 지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요 자리거든요. 그 자리 650입니다. 650포인트까지 지금 열려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단기적으로 많이 흔들린다는 것은 또다시 시장에 대한 반등이 놓여있다는 거고, 대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코스피는 여기서 변동성을 더 크게 줄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도 지금 시장에서 수급 공백이 지금 이루어지는데, 이 수급 공백만 해결된다면 충분히 이 각을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급락은 또다시 급등을 부르거든요. 우리가 급등은 또다시 급락을 부르는 것처럼 지수상으로만 요 자리, 그리고 앞서 봤던 코스피도 자, 요 자리를 했죠. 요 자리를 조금 기억을 하시면서 판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오늘 시장이 변동성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저는 줄이는데 좀 더 역할을 외국인들이 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번 IT 장비주 타격, 일본 역량에 따른 급락. 오늘 뉴스 나왔던 거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여기에 이제 소재에 대해서 70%가 일본산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디스플레이 장비주, IT 장비주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크게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자, 결국에는 이 IT 종목군들도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장비주를 생산해냅니다. 이렇게 이제 한 개를 생산해내면, 여기에 부품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겠죠. 미세 부품이라고, 마이크로 부품들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부품들이 엄청 많겠죠. 근데 이런 작은 부품들이 일본산이란 얘기예요. 이렇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공정화, 공정 자체를 바꾸는데, 국산으로 쓴다고 해서 바꾸는데 시간이 최소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하잖아요. 이 부분 자체도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을 지금 주가 빠진다고 봐야 되는데요. 자, 주가 추이 잠깐 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이런 SNU 증착 장비 관련 업체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거라고 봤는데 예상이 좀 빗나갔고, 다만 지금 이런 자리는 조금 오버돼서 지금 빠지는 거라 보고, 여기서 반등을 좀더 기다리시는 게 맞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야스하고 SFA 잠깐 보겠습니다. SFA도 결국 여기 장기평에 대한 긴 추세적 선에 대한 부분까지 지금 다시 한번 내려오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힘들게 올라왔는데 불구하고 또다시 한번더 크게 뺀다. 저는 그거 좀 어렵다 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 조금 지지 노선으로 좀더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서 지금 여기서 하방에 대한 경직성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 그렇게 보는 거고. 자, 야스는 조금 고가 권역에서 좀 위험하죠. 하단에 조금 열려있는 자리가 높습니다. 이 자리가 보이는데요. 예, 보면 한요 2평, 22평을 좀 밑으로 한번 이탈될 수 있겠죠. 24,500, 24,000 정도까지 열어놓고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요게 걸리는 요런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요런 자리는 꼭 기억을 하면서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오니가이 패스 한번 볼까요? 자, 그림을 잘 만들었어요. 사실 이게 추세적으로 여기를 찍고 넘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요런 자리 자체는 꾸준한 지지가 나왔던 자리거든요. 근데 요 자리를 이게 바닥이 아니었다면 이 자리를 안 지킬 수도 있지만 여기서 바닥을 찍고 넘어간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상당한 지지선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22,000, 21,500원 요 사이는 우리가 긍정적인 관점을 조금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목마다 이 폭이, 하락폭이 조금씩 남아있거든요, 다들. 이게 시장이, 내일 시장에서도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폭 자체가 제한적일 것이다. 결국에는 그 폭이 제한된다는 것은 반등에 대한 기회를 다시 한번 노릴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형성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일본 불매운동 수혜, 테마가 커지고 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런 반도체, 에칭가스 관련해서 뭐 후성이나 아니면 SK 머티리얼즈 이런 기업들이 먼저 움직였다면, 근데 오히려 또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잠깐 쉬어가고 이제 확산되고 있죠. 일본 불매운동으로 우리가 금요일에 했던 게 뭐였습니까? 바로 신성통상. 그러니까 요거 몇번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요거는 보면 유니클로에 대한 반사익으로 지금 올라가는 거고, 자, 모나미도 보겠습니다. 자, 요런 거는 매집이 얘네들이 상당히 고가에 지금 있어요. 매집 자체가 실패했던 자리가 세력 때요 자리였기 때문에 요 자리 밑으로 지금 한 1년 가까이 이제 횡보하고 지금 올라가는 게 지금 시세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요 자리 또다시 뭉쳐요, 지금. 내일쯤에 한번 멈출 거예요. 윗꼬리가 달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요런 기업들 같은 게 뭐냐면 이제 일본 볼펜에 대한 역량, 그리고 이제 뭐 삼이각기 이런 것도 오늘, 어제 오늘 급등이 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야마하, 그죠? 일본산 악기, 또 우리가 뭐 바이오 제네틱스 이런 거, 일본산 콘돔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반등이 좀 나오는 거고, 뭐 그리고 3S 이런 거는 이제 얘네들이 조금 스토리가 있어요. 얘네들이 2011년도에 제가 이걸 회원분들하고 공략을 했었는데 이게 주가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제가 이게, 아니다, 여기도 아니지, 1690원 그랬던 거였거든요. 근데 1690원 여기 요 올라가는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주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사실 이런 기업들이 이제 반도체 캐리어,
반도체 웨이퍼 캐리어나 그건데 요게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박스에요, 박스. 여기 안에 이제 반도체가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요 반도체는 진공 상태로 이제 우리가 배달이 돼야 되죠. 요 박스를 만드는 게 이제 일산입니다. 요게 일산. 일본에서 만들어내는데요. 요걸 이제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랐었어요. 근데 이제 주가 자체가 그 이후에 뭐 매출이 크게 안 나타나면 이제 주가가 빠졌고 지금 바닥에 다시 한번 돌아선 양상인데 이런 게 조금 봐야 되죠. 우리가 3S 같은 거는 오랜만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아직도 보면 뉴스는 안 나왔습니다. 3S 관련해서 왜 오르는지 뉴스는 안 나왔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반도체 웨이퍼 캐리어 요거 관련이거든요. 그래서 요 관련으로 지금 주가는 오르고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뉴스는 안 나왔죠. 이게 왜 오르는지. 근데 지금 좀 급등량 붙이거든요. 그냥 이런 건 뉴스 나올 때까지 올라갑니다. 그걸 조금 알고 계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모나미 보면 오늘도 상승을 하고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들이 뭐 하이토 진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는 조금은 가만 이거는 접근하지 마세요. 하이트 진로 홀딩스하고 하이트 진로는 이런 주정 관련 주류 관련주들은 나중에 팔때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기억을 하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지금 최근에 또 경인양에 전자재료죠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 것도 모습이 좋아요. 요거는 전에 한번 소개했던 것이 스미토모 화학이라고 업체가 있는데요. 이 업체가 그 폴더블 관련 재료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그 기업과 경인양행이 두 개가 이제 출자를 같이 한 회사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전자재료나 아니면 지금 이런 것들이 그 염료 관련해서 이슈가 될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치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 양상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이런 테마가 지금 보면 뭔가가 일본이 만들었는데 국산화가 되거나, 뭔가에 대해서, 일본이 업계 1위고, 우리가 한 업계 2, 3위에 돼 있는 곳들이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더 판단하면서 여러분들이 좀더 아이디어를 조금 짜내는 것도 좋으시고요. 소리소문 없이 갑자기 그런 부분을 붙이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5번은 이제 시장이 안 좋을수록 수급은 집중된다라는 얘기인데, 결국 오늘 시장을 보시더라도, 대부분 다, 뭡니까?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가 1, 2, 3위를 차지했고요. 그죠? 대부분 이제 작은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는, 개인 수급에 의해 움직이는 양상인데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항상 이런 개인 수급에 의해서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 자체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조금 과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를 여기서 그냥 확 빠진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다시 한번 더 시장이 이성을 판단하고 돌아설 수 있는 분위기가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한 번에 빠지지 않고 또한 번에 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를 때도 여기 이제 파동이 존재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고 마찬가지 빠질 때도 확 빠지지 않고 여기서 이제 파동이 이런 식으로 이제 존재를 하면서 또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니까 이런 것들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더팔 기회는 온다. 조금은 가장 이런 파랑색을 봐서 기분 좋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죠? 하지만 결국엔 마인드 컨트롤이 제일 중요한 거고 마음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크게 조금 수입업을 좀 하시면서 시장을 정 흐름이 왔을 때 내일에 대한 반등 파동이 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더 전략적인 분위기를 다시 한번 짜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오늘 경협주도 상당한 기대감을 지금 가지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졌다는 것은 오늘 시장이 조금 반이성적인, 비이성적인 움직임이 많이 나타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안정세를 좀더 내일 시장에서는 되찾을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뽑았는데, 앞서 봤던 이제 경인양행도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바이오 제네틱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관련주 아니면 주가가 안 좋아요. 안 움직입니다. 일단은 내부적으로 제가 재료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방송을 통해서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대신에 딴 부분 한 개는,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글러브, 고무용 글러브나 아니면 고무장갑, 아니면 콘돔, 요런 거를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우리가 요를 바이오제네틱스라고 얘기하면 이름이 어렵죠. 요게 이제, 옛날 유니더스입니다. 유니더스. 그러니까 이 기업이, 보면 앞에서 이제, 뭡니까? 불륜법, 맞나요? 불륜법. 그것이 이제 없어지면서 주가 확 올랐다가, 최근에 이제 또 주가 빠졌었는데, 지금 요 기업이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 콘돔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콘돔이 일본산이래요. 일본 거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영향으로,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좀 붙일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요거 말고도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그 이유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 기업에 대한 내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유튜브 상에서는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다는 점. 그래서 요기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자. 두 번째 경인양해. 이런 것들도 앞에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주가 움직임이. 폴더블 재료 관련 업체 관련이었는데 지금 염료 가격이 지금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조금 기대를 할수 있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스미토모화학이라는 일본 업체와의 관계적인 부분에서 주가에 대한 변화, 이 정도 간다면 이제 다시 한번 더좀더 탄력을 움직일 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자, 신성통상은 앞서 유니클로가 이제 스파 브랜드입니다. 근데 이제 탑10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신성통상이 맡고 있거든요. 여기서 뭐 광복절 기념 티, 아니 윤동주 서시 관련 이런 티셔츠를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주가 추이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쉽게 꺼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더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상승 가능성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S도 앞서 봤듯이 좀더 탄력적인 움직임 기대할 수 있는 위치. 이게 지금 종목군들이 뭐 신성통상은 물론 바닥 권역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었지만 이게 나머지 그리고 경인양도 그렇고 경인양 여기 요 자리였죠. 6,500원대. 근데 지금 3S 같은 경우에는 많이 떠 있거든요. 이런 거는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하면서 좀 대응을 좀할 필요가 있겠고요. 시장이 이런 장도 있고 저런 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은 카멜레온 같이 조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셔야 되는 게 시장의 뭐랄까 전공법이라 봐야 되고요. 대신에 이런 종목군들은 항상 비중 조절은 꼭 하셔야 돼요. 이런 종목군으로 인생 역전이 나오지 않거든요. 이런 종목에 대해서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현금을 일정 부분 보유하면서 시장을 컨택트할 수 있는 그런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 가라앉는 양상이었는데 내일은 분명히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주에 대한 예상은 다시 한번 더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서 목요일까지 좀 잠잠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